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고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하기 싫은 고객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A로 할지 B로 할지 어떤 색상으로 할지 또는 일시불로 할지 할부로 할지 이렇게 선택의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집에 과일이 좀 많습니다. 어떤 과일을 드릴까요? 딸기 드실래요? 사과 드실래요? 포도 드실래요? 배 드실래요? 딸기 드실래요?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 딸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물론 내가 특정한 과일을 좋아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그 트릭을 좀 썼거든요. 일단 앞뒤로 배치했습니다. 딸기라는 단어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배치를 했고요. 퍼즐을 뒀습니다. 사과 드실래요? 포도 드실래요? 배 드실래요? 딸기 드실래요? 이랬을 때 딸기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오게 되죠. 이번에는 제 손에 A라는 상자가 있고요. B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한 상자를 선택하실까요? 어떤 상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상자를 선택하셨습니까? 확률적으로 90% 이상이 A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자, 이 손에 A 상자가 있고요. 이 손에 B 상자가 있습니다. 어떤 상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이쪽에 A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내밀었죠? 그러면 A를 거의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또 영업사원이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서에 놓고서 펜을 들고 일시불 결제난과 이쪽에 할부 결제난이 있습니다. 자, 일시불과 할부 중에서 어떤 걸 하실까요? 하고 일시불 쪽에 펜을 올려놓고 있으면 특별하게 할부를 꼭 해야 되는 사람 아니라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일시불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의식을 미쳐 손쓸 틈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는 상태, 지나치게 미묘해서 지나쳐버리는 상태를 셔틀티라고 합니다. 셔틀티라는 뜻이 이제 신비, 불가사의, 미묘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한번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조금 전에 A, B 상자도 한번 해보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휘파람 실험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거나 콧노래를 부르거나 합니다. 그러면 휘파람을 분다 그래요. A라는 곡을 막 불고 있으면 옆에서 소리가 들릴락 말락할 정도로 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휘파람으로. 그 노래를.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 쪽으로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들릴락 말락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보면은 내가 부르는 곡을 상대방이 이번에는 따라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어느 정도는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설득할 때 써먹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건 사람들은 뭐 먹을 때 이게 원산지가 어딘가 무슨 뭐 조미료는 들어갔는지 이게 유기농인지 이걸 꼼꼼하게 따지면서 쇼핑을 하고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채우는 뭐 의식 판단에는 참 둔감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법들이 우리를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 속이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선택할지 신중한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지만 나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설득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